오픈 해시가 적용된 실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예는 두 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표준 화폐를 만드는 메커니즘, 두 번째는 국가 자율주행 교통물류 네트워크입니다. 요 두 가지의 요 오픈 해시 플랫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인은행은 요 부분입니다. 요 두 번째 표준 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무인은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운용되는 그 과정들을 같이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표준화폐에 대한 것은 이러한 어떠한 공개 특허들입니다. 특허 출원하고 나서 바로 공개해버린 내용들이죠. 요 세 가지 다섯 편입니다. 다섯 편인데 두 편은 해외 논문이고 국내 논문은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금융 부문에 대해서 이 표준화폐는 이제 오픈해시 기반입니다. 4세대 기술이고 비트코인은 1세대 기술이죠. 요 두 가지 차이점을 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먼저 쭉 훑어보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과 표준화폐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빈도가 초당 7회 정도가 됩니다. 맥시멈이죠. 근데 표준화폐는 무제한입니다. 플랫폼의 차이점입니다. 이 플랫폼의 차이점에 의해서 실시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 확정 시간, 내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돈이 진짜 받은 게 맞는지 확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분에서 며칠이 걸리는 거죠. 이 블럭이 생성되고 난 뒤에 블럭이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분이고 블럭이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블럭이 진짜 블럭이 맞는지를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표준화폐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거래 비용 같은 경우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래 비용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비용 자체가 일단 비쌉니다. 왜 비싸냐니까 돈을 쓰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써야 되는 돈이 암호정표죠. 그런데 표준화폐는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보유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이자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보유에 따른 이득, 이게 이자죠. 그렇죠? 보유에 따른 시간 이득이 이자인데 비트코인 같은 암호정표들은 그런 이자가 없죠. 근데 표준화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사기와 도난 분실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분실에서 쓸 수 없는 비트코인이 1조 원어치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틀린 것은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봐서 최근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거래소가 틀린 게 그게 5-6천억 정도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빼고도 1조 원 이상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조 원에서 20조 사이의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 돈이 쓸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사기 도난 분실의 우려인데 이런 것은 관리의 잘못이 아니라 아키텍처 자체가 그런 겁니다.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블록체인 1세대 기술 자체에 들어있는 속성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죠. 근데 표준화폐는 사기나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왜 없는지도 차차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 가능성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뒤 혹은 100년 뒤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암호정표가 가치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러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확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표준화폐는 황구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국가가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표준화폐입니다. 이제 거래의 취소 가능성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취소한다는 것은 내가 한번 결제했던 돈을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화면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거래 취소 가능성인데 거래 취소가 비트코인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거 irreversible 비가역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표준화폐는 가역적입니다. 원금 보장도 고려할 수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돈 100만 원어치의 암호정표를 샀다 그러면은 그 돈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한 달 뒤에도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하는데 암호 정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표준 화폐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산 금액 이하로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수익을 내가 뭐 100만 원어치 암호 정표를 샀을 때 얼마나 투자를 받을 나중에 한 달 뒤, 1년 뒤에 얼마를 더 벌 수 있을 것인가? 투자 수익이죠. 거기에 대해서 암호 정표는 불확정적이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표준화폐는 확정과 불확정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화폐 보유자가 상당히 특이한 메커니즘이죠. 거래자의 신원도 누가 언제 어떤 암호정표를 샀는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암호정표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라면 누구나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준화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 좀 다릅니다. 1, 2,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뭘 기록하느냐 하니까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내용은 UTXO입니다. UTXO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고 그래서 화폐의 이동, 암호정표의 이동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암호정표가 이전에 누구 손에 있다가 이번에 누구 손으로 옮겨갔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블록입니다. 그런데 표준화폐에는 화폐 정표 이동이 아니라 재화의 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화라 그러면은 물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재는 상품을 말하고 화는 화폐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품과 화폐 모두 다 기록을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가 누구 소유였다가 누구 소유로 넘어갔는지를 그 자동차를 거래하는 데 수반되었던 결제수단인 화폐 이동과 함께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게 상당히 큰 특징입니다. 굉장히 큰 특징인데 암호정표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어떤 암호정표의 이동, 비트코인이 누구 손에서 누구 손으로 넘어갔는지를 기록할 뿐이지만 얘는 화폐로서 어떤 화폐가 누구 손에서 누구 손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전이 왜 발생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 이동이 자동차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집을 샀기 때문이다. 혹은 땅을 샀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치 기록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라든가 법원의 등기과라든가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등기부 등본 이런 내용이 다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위변조 방지 메커니즘도 이전의 것은 이제 Proof of Work 혹은 Proof of State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표준화폐는 Proof of Credit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신용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중에서 1인 사등적인 의결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인 1표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Proof of Credit입니다. 그럼 사회적 신망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것들이 플랫폼으로 또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문서입니다. 회계문서가 일단 암호정표 같은 경우에는 회계문서. 회계문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저죠. 레저. 그래서 블록체인의 블록에 기록되는 내용을 레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레저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시산표, 그냥 장부 이런 뜻인데 그래서 끝입니다. 그래서 끝이고 레즈에서 오래 더 나아가지를 않는데 표준화폐 같은 경우에는 시산표에서 손익계산서로 대차대조표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 지분표로 다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조직들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기능들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의 기능을 화폐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표준화폐의 또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암호화 관련입니다. 암호화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암호정표는 코인에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코인에만 적용되는데 표준화폐는 거래 데이터 전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암호화한 다음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암호정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생활 침해 금융 정보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누가 언제 어떤 코인을 사고 팔았는지 다 기록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화폐는 기본적으로 다 암호화됩니다. 암호화되고 이걸 알려면은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